33명은 윤예빈, 이주현, 김담비, 강유림, 배윤 선수로 스타팅을 꾸렸습니다. 구나단 감독 대행이 이끄는 신한은행 에스쿼드 오늘 원정을 왔는데요. 베스트 5는 박주영, 김아름, 한채진, 유승희, 김담비 선수로 꾸렸습니다. 두 차례 모두 신한은행 에스쿼드가 승리를 챙겨왔습니다. 오늘 삼성생명의 홈인 용인체육관에서 펼쳐지는 3라운드 맞대결 1쿼터 시작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늘 아쉬운 삼성생명이에요. 예. 김담비가 반대쪽으로 노루패스 외곽 열렸습니다. 김아름의 석점으로 네. 출발합니다. 윤예비 접은 공간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반칙 끌어냈습니다. 윤예빈 선수는 스틸 센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아요. 그렇습니다. 제2 이번에는 두 개 모두 성공시키면서 점수는 3-3 동점 박주영이 받았습니다. 두 명의 수비 빼내는 패스 전달이 됐고요. 유승희가 쏩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네. 매끄러운 느낌을 받지는 못하거든요. 네. 가로채기 빼냈습니다. 이주현 반대쪽 선수 있는데요. 바운드 패스 연결. 슛을 던지지 못했네요. 그러나 트레일러 역할을 배윤 선수가 해줍니다. 세컨블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이어가는데 지금 배윤 선수가 잘해줬어요. 또 한 번 가로채기. 이주현 연속해서 두 개 가로채기. 반대쪽 윤예빈 배윤 안쪽. 펌프웨이크 올라갈 때까지 양팀의 손 기술이 뺏는 기술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좋아요. 들어오면서 네. 유승희의 마무리 유승희 받았고요. 드리블로 들어가다가 빼줬습니다. 이경은 언더리 던집니다. 트리플 네. 이 탑에서 정면에서의 또 석점 성공률이 굉장히 높죠. 네. 골밑 쪽에서의 슛 디빈 다시 이주현 빼놨습니다. 외곽 배윤이 석점을 날리는데 들어갑니다! 윤예빈 돌아서면서 배윤에게 전달 들어갑니다! 백보드 경향 자지 잡아서 신인슬 안 들어갔어요! 오늘 삼성생명의 1쿼터 상대 골 때는 상당히 많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10분을 모두 뛰었는데 2득점에 그쳐 있습니다. 대각선 쪽 이주현 윤예빈 비었습니다. 두 점 점거! 계속해서 이해란 선수가 쫓아가는데 플루터로 슛을 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주영 다시 잡아서 골밑 슛! 반칙! 네. 반칙을 끌어냅니다. 자유투 두 개. 운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은퇴를 하고 은퇴 시까지 치렀는데 또 다시 돌아오게 됐죠. 김담비 받았습니다. 김담비의 두 점 들어갑니다. 네. 이제 터지네요. 탄력도 좋고 어떤 슛 과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네, 리버스가 빨려 네. 들어갑니다. 윤예빈이 상대 반칙까지 끌어냈습니다. 한치진 이주현의 스크린 박주영의 스크린 그러나 모른 안쪽 이제 투입됐고요. 박주영이 골 밑에서 두 점 집어넣습니다. 이주현의 패스 이명관 이제 막 이쿼터에 등장한 이명관 선수고요. 배윤이 뚫고 들어가서 올려놓습니다. 박주영을 상대로 김담비 대각선 반대쪽 외곽 열어줬고요. 이혜미의 슬리퍼! 네. 이주현이 쏩니다. 석점 또 달았습니다. 슬리퍼! 네. 윤예빈 좁은 지역을 드리블로 뚫고 들어가다가 열차차 뺐습니다. 배혜윤 돌아서기 직전에 어떻게든 연결해주고요. 정면에서 석점을 꽂아넣습니다. 네. 이주현의 슬리퍼! 김담비가 안쪽으로 넣어주는 패스 볼은 다시 외곽으로 나왔습니다. 이예민 선수도 석점이 하나 있는데요. 돌파를 시도 외곽 이경훈이 올라갑니다. 3포! 이경훈 선수의 이 슛 타이밍은 정말 맞추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명관이 뜨는데요. 들어갑니다. 이명관의 두 점. 김담비 페인트존 여의치 않자 왼쪽 강대리 쪽으로 전달했고요. 안으로 들어가면서 오른손으로 올려놓습니다. 강계리 선수의 센스가 빛났었던 슛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본인이 완전히 개인기로 만들어낸 득점을 올려놨죠. 네. 김담비 스크린 걸어줬고요. 수비 바뀌었어요. 더 들어갑니다. 뒤쪽 빼주는데요. 이명관 쏩니다. 안 들어갑니다. 다시 김담비가 잡아서 마지막까지 시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2쿼터 종료. 배혜윤 공격 제한 시간 5초로 떨어집니다. 김담비를 앞에다 두고 외곽으로 빼는데요. 시간에 쫓깁니다. 이지현의 플루터가 들어갑니다. 네. 오른쪽으로 빠르게 패스 연결. 외곽! 김담비!
최근 2연패 기록하고 있는 삼성생명입니다. 안쪽으로 볼지 외곽 한채대 맞받아칩니다. 배윤 선수가 석점 라인 바깥쪽 나와있어요. 이명구! 공격 시간 쫓기면서 던져봅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잡는 신한에 이경은 볼 외곽으로 내주고요. 강계리가 올라갑니다. 석점에 들어갑니다. 배윤 골밑 싸움. 배윤이 왼손 방향을 틀면서 김담비 상대로 두 점을 열었습니다. 한채진 선수, 이경훈 선수도 득점력이 좀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 한채진이 두 점을 더 추가합니다. 더 쫓아갈 수 있는 기회 신한은행입니다. 가로채기! 신인수대! 레이업! 막혔고요! 그대로 경기 진행됩니다. 강계리가 골밑 쪽을 끊었습니다. 이제 점수는 한 점 차. 이주연의 수비 그대로 던져보는데요. 가로채기 강계리 뒤에서 빼냅니다. 그리고 한채진에게 오픈을 만들어주고요. 석점! 한채진의 스리퍼! 남은 시간 33초. 배혜윤, 박지영을 상대로 상대만 지금까지 득점 인정됩니다. 이 바스켓 카운트로 동점이 됐어요. 또 신한은행 쪽에서 박지영 선수를 올해 코치에 세울 수 없는 상황이 됐네요. 불러드리고요. 잘 투자를 성공합니다. 42-42. 강계리, 김담비, 7초, 6초, 김담비 오른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길이 2초, 남은 시간 1초, 유승희. 이렇게 3쿼터 종료, 한 점차 42-41. 44-41, 김담비 점퍼. 아, 중요한 순간에 포자 넣는군요. 유승희, 유승희의 오른손. 김담비의 수비 시간 체크했습니다. 3초 왼손 반칙. 제주 중에 빅맨 치고 센터 치고는 신장이 크지 않지만 이 선수가 제주 일구 집어넣으면서 동점이 됐고요. 역전까지 시킵니다. 그리고 배혜윤 유승희 붙이고 올라갑니다. 아, 네. 어떻게든 올라가네요. 그렇죠. 제주 일구 김담비 반칙이 4개인데요. 자, 몸을 붙이고 들어가다가 열어줍니다. 오른쪽에서의 3점! 유니미! 한동 외곽! 유승희! 쫓아가는 스리퍼! 배윤 받았어요. 김담비 선수가 아찔했던 순간이 왔었는데요. 그대로 들어오면서 끌어먹습니다. 이 경우는 리버스 드리블. 그리고 붙이고 올라갑니다. 득점 성공! 삼성생명의 김담비 받았습니다. 페인트 존 빼주고요. 배윤이 따돌리고 올려놓습니다. 확실히 김담비 선수가 파울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배윤 선수가 더욱더 좀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김담비가 뚫어냅니다. 공격 제한 시간 3초. 배윤! 공격 제한 시간 5초로 떨어지고요. 유승희가 뚫고 올라갑니다! 아, 네. 앤드원! 정말 좋았습니다. 잘주까지 집어넣습니다. 유승희의 석점 플레이. 석점을 노릴까요?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석점을 노리는 찬스를 만들어야죠. 외곽 이경은 공격 제한 시간. 아, 여기서 흘렸어요! 볼을 빼냅니다! 네. 결국 마지막 웃는 팀은 삼성생명 볼로맥스 2연패를 끊습니다. 이전 선수 만나보죠. 이전 선수 오늘 2연패를 끊는 경기, 또 이전 선수가 오늘 리딩가드로서 아주 멋진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경기 마친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전 게임에 좀 좋지 않은 경기를 해가지고 오늘 다 같이 다시 마음 잡고 했는데 그게 잘 된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상대의 김담비 선수와 매치업이 있었잖아요. 네. 오늘 김담비 선수를 정말 잘 막아냈는데 또 어떤 부분으로서도 잘 막아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담비 언니가 몸이 좋지 않아가지고 평소보다는 좀 공격을 좀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도 열심히 막아보려고 했는데
네, 된 것 같아요. 그냥. 저, 그러면 오늘도 본인이 감독님께 직접 맡아보겠다고 했나요? 그 2라운드 때는 그랬다라고 했는데 네. 오늘도 본인이 직접 맡겠다고 했나요? 아니 이번에는 저희가 먼저 매치 누구 맞냐고 여쭤봤는데 감독님께서 주현이가 맞는다며 이러셔가지고 네. 오늘 4쿼터에 이 배윤 선수가 김다빈 선수를 집중 공략을 하는데 이주현 선수가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계속 공을 넣더라고요. 뭔가 좀 사인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 혜윤 언니가 담비 언니가 그러니까 많이 앞서가지고 딱 백도어 할 걸 제가 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네. 이주현 선수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올 시즌 확실히 여러 기록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올 시즌에 다른 해보다 좀 다른 모습이 느껴지는데 이주현 선수는 올 시즌 좀 어떠한 부분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비시즌에 몸을 잘 만들어 놔가지고 좀 경기할 때도 편한 것 같고요. 전 수비랑 리바운드부터 해야겠다고 생각을 항상 하고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서 몸이 풀리니까 그냥 되는 것 같아요. 언니들이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요. 네. 그럼 이주현 선수가 가장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플레이는 뭘까요? 저는 아직 부족한 게 많은데요. 그래도 3점 슛을 좀 비시즌 때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야 조금 들어가는 것 같고 저는 공격보다는 좀 수비가 자신 있어가지고 수비가 자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오늘 이주현 선수가 가로채기가 정말 좋았어요. 네. 네, 앞선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이주현 선수가 이제 팀의 리딩 가드로서 좀 역할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시즌 이제 한 3분의 2 정도가 남아 있는데 지금 어떠한 각오로 어떤 플레이를 좀 펼치실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반 정도 했는데 좀 후회되는 게임도 많았어가지고 남은 경기는 저희끼리 더 말 많이 맞추고 연습 많이 해가지고 코트 안에서 좀 더 하나가 된 모습을 좀 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주현 선수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생명의 이주현 선수의 인터뷰였습니다.